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진행합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11개소 750여 개의 점포와 강서 유통단지 230개 점포에 대해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감염증 확산 위험이 큰 골목형 전통시장에는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는 방역을 신청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소독을 마쳤고, 강서구 자율방재단은 어린이 공원 130개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방역소독을 실시한 곳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방역소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강서구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긴급 자금 지원에 대한 소요시간을 줄이고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등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일자리 사업, 1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중점 관리하는 등 조기 집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검사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승차검사선별진료소와 도보선별진료소를 이대서울병원 앞 공영주차장 부지에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에도 나섭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의 방문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가는 의료,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 대상이며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주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또 사내 급식시설에 자율휴업일 시행을 권고하고 제로페이와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을 독려하는 등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소도매점, 전자상거래 업체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 매점 매석을 단속하고 물가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9년도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 분야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 대상을 수상해 안전한 강서구로 평가받았습니다. 매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민방위대 편성관리, 교육훈련 등 10개 분야, 18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군부대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대테러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훈련과 스마트 종합 상황실을 활용해 실시간 메시지 처리와 보고 체계를 구축한 성과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서구 스마트 종합 상황실은 지역 내 천여 대의 CCTV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종합 상황실로 전국 최초로 2017년 구축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시청, 서울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2020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안전교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과 학생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교육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이 편안한 안전 환경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